그런데 문제는 한옥에는 이렇게 대충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 전통 한옥 많이 다녀보셨어요? 다녀보시면 기둥은 요즘 많이 바꿔서 잘 못 보겠는데 안에 들어가서 대들보를 보시면 막 출렁출렁합니다. 저 보세요. 그렇죠? 목수가 조 모양을 저렇게 만들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목수가 딱 보니까 이거 대들보감이야. 딱 갖다 얹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대충 하는 거잖아요. 이 이상 어떻게 대충 해요? 그런데 대충 해놓고 보면 또 괜찮아요. 그죠? 저 대들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둥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개심사라고 충청도에 있어요. 저기에 가면 이제 요사라고 스님들이 머무는 방이에요. 근데 거기는 기둥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것도 마찬가지죠? 기둥, 이거 기둥감이네? 딱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저걸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은 집을 짓는데 누가 개입해요? 자연이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옥은 세상에 어떤 집보다 자연이 녹아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서양 건축가들은 저런 건축을 와서 보면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만큼 특별한 게 한옥이에요. 보는 김에 제 주춧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게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양동마을이라고 있죠. 거기에 가면 이제 그 향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지은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기 가면 이제 주춧돌이 저렇게 막 주춧돌을 썼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을 지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옥에 살고 있는데 저는 초가집 개념의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옥에 산다고, 그러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산다고 하면 대단한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둥 하나를 깎아도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가서 야 기둥감 하나 사와라 이러면 되는데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둥감을 찾아야 돼요. 가서 기둥감을 딱 찾고 그걸 또 못 빼요. 함부로 날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날을 받아서 사람을 사서 가서 잘라가지고 갖고 와서 껍질을 다 벗겨서 몇 년을 또 말려요. 그래서 손대표로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주춧돌은 뒷산에 가서 딱딱한 돌이면 아무거나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다른 나라 사람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 주춧돌은 나무가 썩지 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주춧돌은 저렇게 대충 써요. 저게 둥근 기둥이 저 둘이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둥근 거는 하늘이고 네모난 건 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둥근 거는 왕만 쓸 수 있었어요. 이런 민가에는 둥근 걸 못 쓰게 했는데 저렇게 갖다 막 썼어요, 둥근 거. 근데 주춧돌은 막 주춧돌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희한해요. 근데 저렇게 해서 이제 집이 어디에 앉는 거예요? 자연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춧돌을 통해서 집은 자연에 앉고 지붕선을 통해서 우리는 집이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은 정말 세계에서 아주 유별나게 자연적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냐면 건축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발전을 하면 건물을 점점 크게 져요. 그래서 자연에서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건물이.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자연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자연주의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겁니다. 세계에서 아마 우리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연주의는 자연을 베끼거나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근데 힐링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재밌게는 들었는데 이게 생명력하고 관계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도시에 사시죠? 여러분은 자연이라는 게 뭐 맨 똑같죠? 지가 달라봤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근데 자연을 가까이서 보면 정말 생명력이 대단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밥 먹기 전 다르고 밥 먹은 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생명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훨씬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숲이 있는데 숲이 울창한데 딱 들어가면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걸 어떤 분은 이제 아우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생명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어. 죽고 싶어서 뒷산으로 올라간 다음 막 뛰어올라서 팍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생명력을 느낀다고 하면 죽음을 한 번 정도는 더 미뤄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담낭 뭐 제거 수술인가 그런 수술을 한 환자를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 부류는 도시 속에 그러니까 그 뭐 벽돌 이런 게 보이는 병실에 몰아놓고 한 팀은 자연이 보이는 그 창이 있는 이제 병실에다 몰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을 병원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근데 평균 하루 이상을 자연을 보고 이제 산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일찍 퇴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간단한 수술인가 봐요. 그래서 되게 그 건축하는 사람이 충격을 받고 신경건축학회라는 게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구 때문에요. 그만큼 자연이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어때요? 여기 사진이 딱 보세요. 꽉 막혀 있어요. 내가 저 안에서 죽겠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도 말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마음 아픈 부분이죠. 저 창문은 절대 안 열려요. 겨울에는 추워서 닫아놓고 여름에는 더워서 닫아놓고 저거를 저는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되게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마음 아픈 게 우리가 사는 이제 아파트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자연과 또 이제 신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과 자연을 존중하고 같이 살았다고 해서 사람이 손해보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신령을 믿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집을 앉았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덕이 될까요? 아닐까요? 덕이 되겠죠. 높은 곳에 집을 지으면 왜 안 좋아요? 예? 예. 예, 불편하고 뭐 위험한 것도 많겠고. 근데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 계시죠? 그 등산하셔서 밥을 해 보신 분 계세요? 네. 밥하면 어때요? 설어요. 설어요. 왜 설어요? 예, 기압이 낮아서 그래요. 기압이 낮으면 좋은 게 없어요. 제 저기압이야 이러면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태풍이 어디서 불어요? 저기압에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기압보단 고기압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산 발치에 살았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고 신을 존중했다고 해서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어때요? 아파트는 제가 볼 땐 사람을 위한 집은 아니에요. 그럼 뭐를 위한 집이죠? 예, 투자. 또 편리함. 그 두 개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다. 편리한 집이다. 아파트는. 그래서 아파트는 평균인을 위해서 이제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뚱이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몸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진이 나면 다른 동물은 다 도망가는데 사람만 남아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른들 이렇게 여기 바람, 여기 살갗에 닿는 느낌으로 내일 꽃이 핀다 이러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민한 건데 이제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의 날씨를 우리는 텔레비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정신이 독립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몸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마음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옥은 여기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집을 지었어요. 한옥이 거기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래야지 제가 저기 잘난 체를 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살림집은 건물 밖에서 건물 외부 모습을 찍어요. 근데 우리는 건물 안에서 건물 밖을 찍는 사진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그 집을 지은 관점이 거기에 사는 구체적인 사람의 그 마음에 와서 다 있다는 거예요, 몸에 와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사는 구체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옥을 보러 다니실 때 요즘 짓는 한옥 말고요. 전통 한옥이라는 걸 가서 보시게 되면 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이 다르면 집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이 다르면 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옥은 거기에 사는 구체적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는 것. 그게 힐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